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요. 네. 아파트는 가격도 안 오르고, 네. 수도권만 몇 년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그쪽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리저리 뭐 알아보니까, 네.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지역은 좀 피하고, 네. 뭐 인천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도 네. 인천 쪽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한 2, 3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지방 거주하시다 보니까 너무 수도권 부동산만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다가 요즘에 비규제 지역인 인천에 투자하면 어떨까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괜찮은 방향일지 한번 팀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방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대구 살아요. 아, 대구,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이 문제 되시는 지역인데 괜찮으시죠? 네, 아, 괜찮아요. 네. 잘몸 관리하시고. 지금 대구는 과거에 2000년대, 2010년대쯤에는 많이 올랐었죠. 그랬지 않았나요? 그때는 많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 때는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뭐안 오르는 거는 이게 시기적으로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는 좀 다른 데들이 먼저 오르고 이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구도 언젠가는 또 그런 그 부동산의 분위기가 또 와서 오르는 상승작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또 똘똘한 한채 보유하셔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알아보신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거, 뭐,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을 알아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신 거면, 현재,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은, 현재 이 규제 지역에 있다가, 아, 규제 지역이 먼저 이렇게 서울이 지정이 되고, 그 아래쪽이 비규제 지역이라서 최근에 뭐 수용성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다가, 여기도 결국에 규제 지역에 들어가면서 호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여기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건 맞는데 사실상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이 서울 인근에 계시면서 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지방에 계시거나 부동산에 아직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지역을 추천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인천이라든지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성에서는 첫 번째로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투자나 이러면 분양권 투자로 하면은 취득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짧게 가져가건 길게 가져가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 투자를 많이 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양도세율의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으로 투자를 들어가면서 이 지역들에 투자를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보면 이 지역들이 풍선효과로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면 결국에 풍선효과가 따르게 또 이쪽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성장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네, 그렇게 잃게 되면 이 지역이 나중에 그러니까 오를 때 지금 잠깐 올랐다가 나중에 또 내릴 때 제일 먼저 내려요. 투자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지역을 정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서의 투자성 보다는 이렇게 정도를 걷는 제대로 된 투자가 지금 전화 주신 지방에 계신 시청자님한테는 조금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들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한 3억 정도요. 3억 정도. 그럼 집에 대구에는 집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있어요. 그러시면 서울에 다른 지역 그 금액 2억, 3억 정도면 3억 정도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지역으로 서울 지역이 조금 더 유망하실 것 같고, 3억 정도로 제일 괜찮은 지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 혹시 관악구의 봉천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봉천동 가시면 예전에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달동네 이미지로 유명한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강남 지역 일대가 원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 가격이랑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앞으로 가격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관악 프루지오라든지 우성, 뭐 성현동아, 그리고 여기 아래 봉천역, 관악 봉천역 인근에 이 관악 부산 위브라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 쪽으로 알아보시면 지금 현재 보유하신 3억 원 정도 내로 투자가 가능하실 거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정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